이 대박나는 GT 운세를 보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선생님. 책이 좀 유난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책이 좀 되게 많아요, 선생님. 이게 다 책입니다, 진짜. 아래까지 다 책으로. 어떤 책들이에요, 선생님? 사주, 팔자, 명리학, 김동과, 육교, 방사주, 생, 성명학, 관상학. 거의 지금 외계어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지금 처음 듣는 말들을 들어가지고. 왜 이런 책들이 있냐면 네. 신령님의 영점이 더 우선시 되지만 우리는 타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말들을 해요.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걸 알면 더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힘든 사람들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서 우리 같은 무속인이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TV 없이 공부만 해요. 계속 책만 보시고 도심 속에 있는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산이라고. 와 근데 진짜로 안 본 책이면 딱 티가 나잖아요. 네. 흰색인데 선생님 거는 책을 다 보면 하나하나 다 되게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책 한 권 갖고 못해도 10번 이상은 봤어요. 와, 제가 좀 더 믿음이 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GT분들 운세 한번 여쭤볼게요. 네. GT를 일단 우선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셨는데 네. 2021년 신축년 GT분들 대박나는 띠로 뽑아주신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GT분들 역시도 초운에는 나빴을 거야. 경자년에. 네. 근데 저기 말에 가면서 이동수, 변동수, 사업의 변환이나 뭐 아니면 결혼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내가 아까 말했듯 원숭이 띠하고 똑같이 자리를 잡아간다. 이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간다. 승진을 원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할 수 있다. 요런 띠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선 이제 26살 되는 이 GT분들은 이제 이 나이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면은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렇죠. 대학을 졸업을 해서 이제 취업을 좀 준비하는 나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회 전염병이죠. 그렇죠. 그럼 이분들 좀 취업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잘 될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에서 내 진로를 선택하기가 좀 빠듯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내가 전공을 했던 과목들보다 사회에 진출해서 직업을 잡을 때 변경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런 진로가 확실하게 잡힌다. 아 이제 내가 이 어느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성숙된 정신들이 돌아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밀고 나가는 게 현명하다. 아 그러면 꼭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38 되시는 GT분들인데 갑자생 GT분들은 GT분들이 작년에 경자년에 이동수들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얼어붙었을 거야.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올 수도 있고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움츠려든다. 추진을 하지 않는다. 밀고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심한 사람들은 사고 수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마가 되고 도로 자신감이 생기는 거지. 아니야. 내가 이제 살 수 있어. 새롭게 시작할 거야. 희망을 품는다고 봐야 되겠죠. 신축년에는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을 마음이 떴던 사람들도 그 직업에 마음을 다시 붙이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안정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결혼은 좀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겠죠. 근데 결혼 운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걸 놓고 봐야지 띠로 볼 수는 없어요. 띠로 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럼 진짜 그 사람의 직접 생년월일을 봐야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0세 되시는 나이죠. 이분들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임자생 GT분들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다. 자기 주장도 강하고 네. 고집이 세신 분들이야. 근데 내 고집 때문에 좀 힘들게 사신 분들 만약에 초년에 고생하신 분들은 말년이 괜찮고 초년에 고생을 안 한 분들은 말년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먼저 선행을 베풀어야 돼. 그래야 복으로 온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62세 되시는 또 이 GT분들 운세도 어떻게 보이시는지. 경자년에는 경자가 경자를 만난 거잖아요. 네. 좀 자만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나를 돌아봤을 수도 있어. 자만심을 부린 양반들은 신축년에 힘들 것이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좋아요.
기라눈이래. 단 물이 물을 만난 격이니까 건강수로는 조심하셔야죠.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니까 네. 요새는 성인병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이제 74세 되시는 또 GT분들 또 어떻게 좀 보이시는지. 이분들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분들은 도로 젊어진다고 봐야 되겠지. 아 그래요? 해춘한다. 도로 아 이제 내가 더 젊어지게 젊게 살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사셔야 돼. 그래야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 GT분들 선생님 봤을 때 성향이라든지 성격은 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부지런하죠. 부지런하다. 그리고 먹이를 밖에서 안으로 물고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내 거를 잘 지킨다고 봐야 돼. 자손에 대한 애정도 강하고 GT분들은 사실상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문제는 GT분들 자체가 여자 남자의 풍파가 많다. 특히 GT 2월생들, 네. GT 8월생들 네. 이런 분들은 한 번씩 이혼 수 있어. 아 그러면 GT분들은 좀 결혼을 하고 나서 좀 후회하시는 분들이 유독 좀 많으시네요.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내가 착실하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GT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남자 여자 조심하시고요. 가정에 충실하면 GT분들은 사는 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예민한 거, 민감한 거,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 네. 그런 건강수로 나쁘니까 사람은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해야 좋습니다. GT 화이팅. 감사합니다.